소개팅을 그루밍 이거 한 번만 해. 새로운 피부 딱 여기 환상.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정유입니다. 짠, 오늘은 저번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예쁘다고 해주셨던 그 메이크업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패드를 붙이고, 제가 소개팅을 나간 건 아니지만 제가 한 커플을 탄생시켰습니다. 제 친구가 오늘 소개팅 같은 자리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도와주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요즘에 좀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좀 외롭잖아요. 평소보다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소개팅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처음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깔끔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그루밍. 그래서 눈썹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간 사이의 잔털을 아주 살짝만 제거를 해주면 여기만 깔끔해졌을 뿐인데 되게 인상이 깨끗해 보이는? 인상이 너무 맑아 보여서 좋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드예요. 여기 비원츠의 림프씨 앰플 패드인데 요게 이제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패드거든요. 비타민은 피부에 바르든지 먹든지 보충을 해주면 해줄수록 좋대요. 아침에 비타민 앰플에 좀 바르기 좀 그러니까 요런 패드로라도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원츠 패드는 에센스 자체가 약간 이렇게 광이 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주니까 얼굴이 완전 반딱반딱해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것도 아까우니까 목에도 쓱쓱 해줘야 돼요. 제가 진짜 피부가 광채가 나는 피부가 아닌데 요즘에 조금 관리를 열심히 해줬더니 피부가 되게 촉촉 탱탱해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광고를 보고 혹해서 구매했는데 5나노 앰플이라고 세안 후에 첫 단계에 바르는 그냥 엄청 가벼운 물 세럼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약간 콜라겐 같은 그런 성분을 진짜 나노 입자로 쪼개서 만들어진 앰플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한 방울씩 쓰고 있는데 이거 쓰고 진짜 약간 속건조가 확 잡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유심히 더 써보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써줄게요. 토리든의 저분자 히알루론산 크림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광채가 나는 피부? 맑아 보이고 좀 고급지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촉촉해 보이죠? 이 크림은 진짜 화장 전에 바르기 너무 좋아요. 이 크림이 밀리면은 제가 보상을 해드릴 정도로 밀림이 정말 아예 없는 수분크림? 저는 나갈 때 선크림을 되게 잘 챙겨 바르는데 선스틱으로 가볍게 해주고 선크림을 조금 바르는. 다 썼어. 요거는 큐어의 선스틱인데 제가 써본 선스틱 중에서 제일 촉촉해요. 진짜 그 촉촉 그 자체? 알로에 수분 스틱을 바르는 것처럼 유분감도 거의 없고 진짜 촉촉해요.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반딱반딱하지? 이렇게 가볍게 선스틱으로 한번 해주고 이런 그냥 선크림, 요거는 한율의 달빛 유자 선크림입니다. 유자 선크림. 유자 향기 나요? 좋아요 이거. 제가 한율 달빛 유자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면팩 진짜 좋아해요. 그거 겨울에 건조할 때 딱 써주면은 진짜 속건조가 확 잡히는 느낌? 그리고 메이크업이 망하기 싫으면 선크림은 소량 바르는 게 좋아요, 사실. 그래도 피부는 보호해야 하니까 발라주고.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톤업 크림을 먼저 베이스로 까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하루 종일 다크닝이 없는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톤업 크림으로 거의 베이스를 완성하는 느낌인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거 바닐라코 톤업 크림.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찍어 바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이거 한 번만 해보면은 진짜 여러분도 인정할걸요? 그냥 손이 퍼프다 생각하고 이렇게 진짜 중요한 자리, 내가 좀 예뻐 보여야 하는 곳에 갈 때는 평소보다 화장하는 양을 줄여보세요. 그러면은 성공할 겁니다. 요거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운데이션을 써주겠습니다. 특히 이 피부 표현의 베이스의 양을 엄청 줄여보세요. 생각도 못했던 나의 새로운 피부가 보이는? 무조건 커버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인 스패츌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얇게 피부에 발라주는 거죠.
나는 베이스 쓰면은 항상 피부가 망해 이러시는 분들은 바닐라 코 파운데이션 한번 써보세요.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얼굴은 너무 잘 아니까 남 얼굴을 잘하게끔 발전시켜보자. 작년에 메이크업 실기시험 친 것도 2년 안에 실기시험을 따야 되거든요. 생각만 항상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톤업 크림으로 베이스를 하니까 화사함이 좀더 추가가 되는 느낌? 이제 요즘 또 마스크 쓰니까 약간 마스크에 닿이는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 광대나 이렇게 얼굴 외곽 쪽. 제가 파우더치를 잘안 하는 편인데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프로페셔널 160번 브러쉬 이게 진짜 얼굴에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떡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헤어라인도 쓱쓱 해주고 제돈 재산으로도 사거든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가 정말 힙팬이 보일 정도로 쓰기도 했었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급 차이가 메이크업의 질을 바꾼다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발레리나 팝 같은 거를 묻혀서 살짝 이렇게 양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살짝 얼굴 앞쪽에 있죠. 진짜 스쳐 지나가듯이 해도 티가 나거든요. 살짝만 여기 앞볼 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처럼 약간 앞볼에 볼륨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쪽에 생기가 돌면서 얼굴이 입체적이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해주고 이런 화이트한 색깔도 살짝만 뽀샤시해 보이게 넣는 게 생각보다 이 디테일적으로 그 메이크업 완성했을 때확 다르더라고요. 눈썹도 무조건 자연스럽게. 얼굴이 밋밋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자 모양보다 살짝 아치 모양을 줬을 때 얼굴이 조금 입체적이어 보인대요. 저는 살짝 요즘에 아치형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눈썹 진짜 못 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 필요 없고 눈썹 외곽에 컨실러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진짜 모양만 잡아도 훨씬 깔끔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잡았는데 조금 여기가 엄청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라인을 조금 진하게 그려주고 나는 이 정도를 원한다 만큼 그려놓고 나중에 풀어줍니다. 애교살을 그려서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에는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인이 과해서 그런 거지 애교살만 이렇게 딱 그렸을 때는 화장이 절대 지저분해 보일 수 없거든요. 요 중에서도 저는 요 컬러를 써주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7호 퓨어 라벤더 색깔이에요. 요 컬러를 살짝 평소에는 그냥 발랐다면은 이런 날에는 진짜 데일랑 발라. 이렇게 데일락 말락 발라도 딱 보면은 발색이 나오거든요?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것처럼 엄청 슬쩍슬쩍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슬쩍슬쩍 여러 번 겹겹이 발라주는 게 제일 좋고, 언더 부분에도 슬쩍슬쩍 발라주고. 왜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집에 와서 거울 봤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화장을 지웠는데 지운 게더 나은 거야. 그런 스타일이신 분들은 평소에 할 때도 이렇게 화장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화장하는 게 맞나 느껴질 정도로 진짜 살짝살짝. 요런 핑크톤의 포인트 컬러로 눈두덩이 중간에 살짝 핑크톤을 넣어줄게요. 살짝 부드러운 요런 핑크톤을 공략해라. 근데 절대 과하지 않게 요 정도로만 해주시고, 그리고 눈 밑에도 살짝 이런 핑크톤을 연하게 깔아주면 은근히 사연 있어 보이고, 약간 울먹울먹 도화살 느낌이 살짝 난답니다. 이런 부드러운 펜슬 타입으로 소개팅 한다고 난 이제 점막 채워야지 이런 거 채우면 망하는 거거든요. 평소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웬만하면은 아이라인은 본인 눈매에서 그대로 뺀다는 느낌으로 좀 평소보다 예뻐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납작한 브러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음영 색깔을 발라요. 정말 아이라인을 살짝 풀어준다 또는 정말 이렇게 살짝만 이것도 살짝만 해주세요. 눈썹 사이사이를 이렇게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있잖아요. 해주시면은 진짜 나도 모르게 은근히 눈매가 깊어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조그만한 브러쉬로 여기 눈 끝에 있죠. 요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막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연스럽게 끝부분을 막아주면 좀내눈 자체가 입까지 트여있는 느낌이 들어서 요 부분만 좀 음영감을 많이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애교살이 트여 보이게.
요런 것도 잘못 바르면 뭉치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량씩 점점점 점 찍는 것처럼 점점점점 발라주셔야 돼요. 펄 입자가 너무 얇은 펄 있잖아요. 요런 펄을 골라가지고 찍어주듯이. 오, 요런 브러쉬 좋네요. 피카소의 300번 브러쉬인데 아이라이너 브러쉬거든요. 약간 여기 볼륨 컨실러 넣은 것처럼 효과가 되네요. 오, 좋다. 뭔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여기가 하얘 보인다.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붉은 섀도우라든지 이런 붉은 느낌으로 살짝 여기 라인을 이렇게 죽여줘요. 계속 뭔가 뭘 말하고 싶은지 계속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오게 되는. 좀 뒤로 가요.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망하고요. 요거를 살짝 이렇게 손등에 덜어요. 약간 촉촉한 펄이어서 잘 붙습니다. 필리밀리의 아이라이너 브러쉬거든요. 3번. 요런 걸로 요거를 딱 원하는 만큼 딱 덜어가지고 이렇게 콕 누르듯이 찍어주세요. 요거 3CE 팔레트인데 여기서 약간 이 갈색 느낌? 요런 브라운 톤 음영 줄 때는 더더욱 진짜 바른 듯만 듯하게 살짝만 해주면 좋아요. 부드러운 아이라이너로 여기 동공 부분만 딱 채워보세요. 여기 검은 동자 쪽만 채워도 눈이 진짜 또렷해 보이거든요? 자연스러운데 눈이 진짜 또렷해 보이죠? 제가 립을 바를 건데요. 좀더 예뻐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버립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하트퍼센트의 코지 브라운이거든요. 약간 쉐딩 컬러 스틱을 잘못 바르면은 이게 수염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진짜 요것도 바른 듯만듯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진짜 좋아요. 데일링 말랑 살짝 그 모양을 넣어주시면 티가 납니다. 저는 국악을 주로 끝에서 이거를 그냥 일자로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쪽을 국악을 진짜 연하게 이렇게 진하게 바르면 망해요. 수염같이 보이거든요. 약간 티가 나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지금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과해요. 카메라에 내가 원하는 만큼 메이크업 색감이 나와야지 하고 찍고 밖을 못 나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이 감이 올 텐데 그냥 이 국악 있죠?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진짜 살짝만. 그래서 제가 커버 메이크업을 하면 막 친구들이 닮아가지고 다음에 하고 와줘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메이크업을 하면 밖에 못 나온다고. 밖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분장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중 부분도 살짝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되게 입술이 오버되는 게 보여요. 살짝만 잡아주고 이렇게 제사랑 바닐라 코 누디니어를 발라주겠습니다. 이 입술부터 발라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음빠음빠하고 절대로 안쪽을 만지면 안 돼요. 안쪽에 광택이 많이 나고 싶잖아요. 여기 터치하면 안 돼요. 광택은 살아나라. 그리고 바닐라 코 립은 처음 발랐을 때보다 점점점점 그 광택이 올라오는 타입이라서 절대 건드리지 말고, 덧바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탱글탱글, 더 탱글탱글해지거든요. 문 리버 색깔입니다. 엄청 화사한 그런 색이죠. 이렇게 발라요. 발라서 이거 그대로 바르면 안 돼요. 평소보다 양을 덜어주고 딱 예쁜 누구나 블러셔를 발라도 예쁘다 하는 위치는 쉐딩을 할 부분을 넘어가지 않게 눈 동공을 넘어가지 않게 딱 여기. 이 부분이 딱 웃을 때 예쁜 부분이거든요. 여기 쉐딩 라인까지 블러셔가 넘어가면 얼굴이 넙대대해 보이고 여기 안쪽까지 와버리면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가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되게 잘 유심히 지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블러셔 바르면 너무 밖에까지 간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오듯이 발라도 좋아요. 이게 좀 맑은 게 좋으니까 이 발레리나 팝이랑 살짝 안쪽에 발라줍니다. 아, 근데 카메라에는 잘안 잡혀서 제가 조금만 더 바를게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스탑. 딱이 구간에 발라라 하는 느낌. 딱 예쁜 부분에 발라주고 지금 블러셔 바르고 나서 보니까 광택이 장난 아니죠? 잘안 보이네? 광택이 진짜 더 생기거든요? 이제 안쪽에 조금 맑은 색깔 립을 발라줄 건데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 어두워라는 색이고요. 진짜 맑은 핑크 살짝만 발라주겠습니다. 라카 틴트도 진짜 물막이 서서히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터치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물막이 더 올라오면서 계속 더더더 탱글탱글한 립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쉐딩은 좀 과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쉐딩을 원하는 만큼 해주세요. 저는 이게 턱 밑에는 진짜 얼마만큼 칠해도 상관없다. 그냥 내 턱을 깎고 싶다 하는 만큼 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누가 나를 밑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쉐딩이 좀 많이 진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최대한 헤어라인 쪽에 많이 묻히시면 돼요. 근데 너무 얼굴 안쪽까지 들어오지는 말고 그냥 헤어라인에 쉐딩을 많이 한다. 코 쉐딩도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뭔가 중요한 자리 간다고 머리 그냥 갑자기 드라이 하시지 마시고 드라이보다는 그냥 좀 포인트, 좀 헤어 포인트를 주는 게 좋은데 솔직히 옆 볼륨을 잘못 주면 얼굴이 더 커 보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가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머리는 롤 한번 말거나 머리가 앞쪽으로 오게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말릴 때부터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얼굴을 가려주는 듯한 이런 드라이 정도? 너무 드라이를 많이 넣으면 좀 과해 보이고 잘못하면 진짜 아줌마 머리처럼 빠글빠글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점 찍는 거에 좀 빠졌어요. 본인의 얼굴에서 조금 멀다, 내 얼굴에서 줄이고 싶다 하는 부분에 점을 찍으니까 좀 줄어들어 보이더라고요. 여기 원래 있는 점이긴 한데 코 중간에 점을 이렇게 찍으니까 점의 시선이 분산되면서 미간 사이가 그렇게 넓어 보이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중안부가 길다 하시는 분들은 볼이나 눈 밑에 점을 한번 찍어보시고 솔직히 이마가 넓다 해서 이마에 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평소보다 진짜 연하거든요. 깨끗한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네, 엄청 간단해 보이지만 진짜 신경을 많이 쓴 메이크업이잖아요. 아 그리고 다 하고 나서가 진짜 중요해요. 다 하고 나서 뭔가 윤광 있는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5일층 미스트를 살짝 뿌려주는 게 좋거든요. 중에서 달바가 진짜 안 기름지고 괜찮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약간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멀리서 칙칙칙칙 원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칙칙칙칙 T자 한번 그리면은 훨씬 고르게 뿌릴 수 있어요. 원 그리고 T자 이렇게 뿌리면 조금 더 고르게 바를 수 있고 이제 바르고 나면은 조금 더 피부가 윤광 있는 느낌이 확 들어요. 메이크업은 지워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광채.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오늘 메이크업 완성. 네, 연말에 술자리도 많고 좀 중요한 자리도 많고 잘 보이고 싶은 자리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하기 좋은 메이크업이고 진짜 화장을 했는데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꾸안꾸 메이크업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같이 더 예뻐져요.